경남 경찰청은 최근 한 달 동안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금융 범죄 908건을 적발해 24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남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1억 8,700만 원가량을 빼돌려 중국으로 송금한 30대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만 경찰서는 고령자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휴대전화에 피해자 명의의 전자금융 앱을 설치한 다음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700여만 원을 빼돌린 20대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